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아시아 실리콘밸리 담당관 주강호입니다. 2018년 10월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비전 선포 이후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먼저 보는 성남으로 힘차게 달려온 지 올해 3년 차에 접어듭니다.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자율주행 기술혁신 플랫폼 조성을 포함해 41개 사업의 당초 목표 추진률인 81%를 넘어 이미 82%를 달성했습니다. 사람은 근본, 본이다의 사람 중심 문화와 IT,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융합하는 창의 도시, 기술의 진보를 창작, 창의, 실험하는 소사이어티 네트워크의 거점인 이곳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에서 올해 더욱 중점을 둘 판교권역 특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특화, 문화예술 창의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콘텐츠의 메카 판교권역 특화를 본격화합니다. 2024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삼평동 626번지 일대에 총 393억 원을 들여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기장 3D 모델링 조감도입니다. 주 경기장 413석, 보조 경기장 72석 등 총 485석 규모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기장 이외에도 선수 전용 공간,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문화와 녹지가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 들어섭니다. 준공되면 인기 있는 프로대회부터 아마추어 대회까지 다양한 e스포츠 경기를 개최할 것입니다. 올 연말에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 중앙통로 750m 구간에서 판교 콘텐츠 거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닥 패턴, 조명, 녹지, 편의시설 등을 열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다양한 게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상반기 내 리모델링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합니다. 또한 문체부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판교 콘텐츠 거리 일원에 게임 및 IT 산업 메카 판교에 부합하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를 구축합니다. 이미 지난 1월에 1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월 말 현장 시험 및 발표 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정구 시흥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공공지식산업센터인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도 이달 준공합니다. 4월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 지원, 종합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가 컨설팅 등 글로벌 마케팅과 상용화도 지원합니다. 이에 더해 2015년부터 해마다 추진해온 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과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성남 인디게임 공모전도 이어갑니다. 작년 4월 판교 제1, 제2테크노밸리 및 정자동 킨스타워 일대에 지정된 성남 판교 게임 콘텐츠 특구는 관내 영세한 콘텐츠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해 완화된 보증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일정 금액을 보증 지원해주는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 사업을 비롯해 마케팅, 기술 개발 컨설팅, 게임 영상 및 음원 제작은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엑셀러레이터와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콘텐츠 육성 사업과 성남 모바일 앱 센터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해외 인력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채용 기간 확대, 특허 출원 우선 심사, 시 소유 지식산업센터인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분양가와 임대료 인하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도 같이 드립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설치 구역과 표시사항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판교 콘텐츠 거리에
게임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시민 여러분께 이를 알리고 성남 판교를 명실공히 게임 콘텐츠의 메카로 도약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 드론 등 디지털 신산업의 메카 성남입니다. 수정구 복정동 수질보건센터 내에 실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기본시험장을 2021년 2월에 마련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업 집적지인 판교와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이곳은 자율주행 도로 구간 1km와 자율 테스트 공간 1,872평방미터로 구성돼 운행부터 무인 이동체의 가속, 이탈, 회피 등 기술의 안전성과 성능 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가상 테스트베드인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플랫폼 샤크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통상황, 날씨, 도로, 주변 환경 등 복잡한 상호작용들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로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되는데 샤크는 이러한 물리적인 테스트를 최소화하고 가상 공간에서의 반복된 테스트를 통해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샤크에는 판교와 화성에 있는 자율주행 실험 도시인 KCT의 도로가 탑재돼 현실과 동일한 가상의 도로 환경에서 다양한 테스트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센티미터 단위의 공간적 해상도를 가진 3차원 정밀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 전역에 대해 모바일 매핑 시스템 특수 장비를 활용해 도로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3차원 공간 정보로 취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3차원 정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성남시가 앞장서 자율주행 3차원 정밀지도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하여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개정되었으며 오는 3월 17일부터 민간기업도 시에서 구축한 정밀지도를 기술개발과 영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에 문을 연 교통자율주행 빅데이터 센터는 전문가 4명이 배치된 가운데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데이터는 물론 시 전역 6,027대의 CCTV와 6대의 드론으로 수집한 도로교통 상황, 3cm 단위 측정치 차량 위치, 생활안전 관제 정보 등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협업기관과 함께 융합, 가공, 분석해 교통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9억 원의 국비를 들여 자율주행 전동일체어 길안내 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합니다. 시청, 야탑역, 분당보건소, 성남시 의료원, 중앙공원 등을 시범구간으로 정해 이것들의 노면, 적침물, 볼라드, 장애물,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뒤 라벨링 작업을 거쳐 융합 빅데이터로 정제, 가공, 생산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빅데이터는 4달에 공모할 자율주행 전동일체어 길안내 서비스 실증 사업을 통해 보행로 3차원 정밀지도 제작 및 자율주행 전동일체어 길안내 서비스 알고리즘과 융합 센서에 적용됩니다. 내년 이후로도 지속해서 관내 빅데이터를 구축해 연차별로 시범구역 및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올해 3월 탄천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자율주행 도서관 로봇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00권의 책을 싣고 탄천 산책로, 탄천교, 사송교, 야탑교 구간을 순회하며 시민에게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비대면 공공서비스와 결합해 탄천을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로 명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토부 공모사업인 자율항행 드론 사업을 통해 스테이션 기반의 드론을 판교 및 분당 2, 3 배수지 등 총 4곳에 설치하고 있으며 내달부터 실증 운영을 시작합니다. 3월부터 수도권 기상청과 협력 사업인 스마트 드론 민드길 및 도시 열정보 생산 기술 개발 2차 사업도 추진합니다. 그리고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도서 배송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 조사, 보험 원격 조치에 이르기까지 전천후로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며 정밀 드론쇼를 추진합니다. 스타트업 기업 및 기업 육성 지원의 거점 성남입니다. 성남 창업센터를 확대해 창업기업의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2020년 LH 기업 성장센터를 시작으로 2021년 2월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센터, 7월에는 성남 미래 창업센터와 판교역 창업 카페를 개소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는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성남 하이테크밸리 창업센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 G6블록 창업센터, 정자동, 삼평동 창업센터 등 다섯 곳을 추가해 13개 센터로 확대합니다. 213개 사의 입주 기업에도 해외 현지 법인 등록 및 마케팅 지원, 국내외 투자 유치, 교육 및 멘토링 등 기업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타트업 기업 지원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7월 특허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 융복합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업촉진사업, 지식재산 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하는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 우수 특허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제품혁신 지원사업 등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업을 통해 창업 7년 미만인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특별 출연 우대보증, 운전자금 보증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고 2022년 1월 말 기준 20개 사가 32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이 결합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공공임대주택 1,050가구를 청년 창업인에게 시세의 72%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작년 11월 성남 재생상단 입주기업과 성남시 전략산업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성남 재생산단 지역 전략산업 지원주택 194호를 모집하였고 당첨된 분들은 2023년 3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지원주택 200호와 성남 미래 창업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470호는 이미 입주를 마쳤고 입주 창업인 및 유망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천대와 협력하여 구축한 바이오헬스 분야 개발자 지원 공간인 성남 가천 메이커스페이스는 창업 연계 및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성화 역량을 강화합니다. 데일리 워크숍을 넘어 체류형 작업이 가능한 거주형 프로젝트 공간을 3월부터 운영하여 밀착형 제조 창업을 지원하고 기업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전문 바이오 3D 프린팅 및 의료 소재 기술 교육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성남 벤처펀드는 단초 목표 대비 32%를 초과 달성해
지난해 12월 기준 총 3,997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206개 기업에 대해 투자가 진행됐고 올해도 신규 펀드 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평동 부지에는 2026년 NC소프트 컨소시엄이, 정자동 부지에는 2025년 주식회사 마이다스 IT가 입주하고 올해 상반기 고등동에 HT 프린팅 코리아 고등 R&D 센터가 들어서는 등 우수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가 보유한 기술, 특허, 인력 등을 활용해 성남시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조기 진입을 지원하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차세대 ICT 연구센터, 카이스트 AI 대학원, 성남 연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남형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분당 차병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3개사 협력기관과 184개사 기업회원 확대를 통해 산학 연병관 혁신 네트워크 성남형 C&D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K-의료기기 트레이닝 센터, 기업 IR, 기술 교류회 및 컨퍼런스 등 다양한 자원과 정보가 교류되는 오픈 이노베이션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 정자동 주택 전시관 부지를 바이오헬스 허브로 조성해 이를 주축으로 분당 벤처밸리,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 등 각 밸리를 거점화시켜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를 구축합니다. 기업, 대학, 병원, 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첨단 시설 및 공공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기업 지원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성남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은 5월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에 더해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헬스케어 미래체험관 등 시민 체감형 복합공간도 2027년까지 더해 대한민국의 최고의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반도체 및 K반도체의 팹리스 거점,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특화를 추진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으로 이 중 설계 분야를 담당하는 팹리스는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회원사 기준으로 80여 개의 기업 중 40%에 해당하는 32개의 기업이 성남에 입주해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충원 인력 부족으로 애로가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성남시는 반도체 관련 기관 및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팹리스 산업 발전에 가장 필요한 인력 양성 사업에 나섭니다. 가천대학교, 한국시스템반도체포럼, 반도체공학회와 지난 2월 9일 인력 양성 및 교육 수료자 채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팹리스 인력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드디어 오는 5월부터 연 30명의 교육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팹리스 창업부터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바이오 의료, IoT, 에너지, 첨단 로봇, 기계 등 전력 분야와 연계를 통한 협업 등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적극 추진하여 반드시 성남을 글로벌 반도체 및 K반도체의 팹리스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창의도시를 조성합니다. 작년 4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디어 아트 분야 예비회원도시 가입을 완료하였고 올해 5월에 정회원 가입을 위한 국내 심사를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창의도시 성남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성남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시동은 건축설계 공모 및 용역 착수하고 교육동은 전시물 제작 설치 및 인테리어 용역을 시작합니다. 위례 업무 2부지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에 들어갔고 여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시설은 올해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구미동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도 올해 상반기에 혁신지구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합니다. 동네마다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공동체 공간으로 지난 11월 화랑 책놀터, 태평마실, 성남 하이테크 문화마루, 중원 청소년 수련관, 생활예술 스테이션 탄천 등 5개소를 개소했습니다. 지난해 은행동 제10 공영주차장 내 장기 공실 유휴공간에 영세 창작 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설인 창작센터 성남 아티잔을 조성하고 12개의 우수 창작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공용 공간에 입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장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대형 유통망 팝업 매장 운영, 전문 전시회 공동 참가, 기업 마케팅 등 업종별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 개발 완료한 성남시 AR 어반 뮤지엄 앱을 통해 태평동, 모란시장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큰 성남의 장소들을 인문학적, 예술적으로 해석해 복원한 문화예술 콘텐츠에 담아 체험 활용할 수 있는 실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도시의 얼굴을 만드는가의 리처드 윌리엄스 영국 에든버러 대 시각 문화학과 교수는 도시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자본의 흐름이나 노동의 변화하는 속성, 문화의 영향 등을 예를 들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이런 프로세스들을 통해 도시는 고정되거나 정적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고 움직이는 동적인 공간이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성남의 얼굴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5년, 10년 후 우리 성남을 어떻게 그리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미 성남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찬 도전과 열정에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